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종 아동 관련 신고 건수는 약 4만 9천 건에 달합니다. 특히 지자체의 대응 요구가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데요. 최근 사건을 미리 예방하고 또 실종 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.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.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광역시 실종아동 수는 2만 5천 명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. 사실 경찰청에서도 인력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예산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부딪히는 점들이 있거든요. 그럼 부산시와 함께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산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된다면 실종아동들이 좀 더 쉽게 찾아지고 또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찰청에서는 실종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배해 감지기 무상 보급과 지문 등 사전 등록제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 및 관계부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. 이번에 부산시의회 보례에 관련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향후 효과적인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조례 안에는 매년 예방과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. 어떻게 하면 이 실종 아동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건지에도 내용도 담겨 있고요. 그다음 이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. 실종 사건은 조속히 해결된다고 해도 해당 가정에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 조례가 예방과 조기 발견에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